안녕하세요. 노란 카신다입니다. 자, 이 차량은 포터2 스틱입니다. 스틱. 아, 마포구에서 차가 막 삑삑 소리 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차도 덜덜덜 떨리고, 그런 현상으로 해서 운행을 할수 없다 그래서 제가 견인을 시켰어요. 렉카차로. 그래서 견인시켜서 보니까 원래는 요 부위가 요렇게 정상적으로 요게 미션 밈이고요. 이게 미션 잡아준 브라켓에 여기서 볼트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볼트로 고정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점검한 결과 볼트가 이렇게 보시면 쭉 내려서 부러졌죠. 이렇게 해서 이 축이 요 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렇게 원래는 일자로 돼야 됩니다. 축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일자로 그래야지 미션에서 동력이 전달돼서 요 유니버설 조인트를 해서 뒤에 대우까지 이렇게 뒷대우까지 연결이 돼서 자동차가 뒷바퀴 굴림이라 후륜이라서 차가 이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지면서 정상적으로 이 유니버설 조인트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관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유니버설 십자비 아링이. 아,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마 고속 주행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축 처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고속 주행하다가 이게 완전 부러지게 되면 차가 아마 전복이 된다 그러죠. 뒤집히죠. 그럼 큰 대형 사고가 나요. 그래도 차주분이 그나마 빨리 이런 증상을 느끼셔가지고, 저한테 제 단골이에요. 단골인데 이 문의를 해서 렉카로 견인해놨고 지금 이제, 작업은 간단합니다. 작업은 요거 프라켓하고 엔진, 미션 미미. 자, 프라켓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볼트 3개가 잡혀 있어요. 네, 얘는 지금 볼트 3개가 다 부러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미션 미미라는 거예요. 이쪽 양쪽 옆에 고무 부싱이 들어가서 엔진 떨림 현상을 조금 완화시켜주죠. 흡수를 하면서. 요거하고 두개 교환할 겁니다. 그러면 작업은 이제 간단히 끝납니다. 자, 미션 미미 14mm 볼트. 이렇게 한개 풀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연장이 잘안 들어가요. 연장이 뿌려야 되는데, 아이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자세가 안 나와요. 이렇게 14mm 이쪽도. 이렇게 풀리면 미미는 이제 이렇게 흔들흔들 되죠. 흔들흔들. 이제 손으로 저거는 볼트하고 너트 잡고 돌리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한쪽은 제가 14mm 다 뺐어요. 그리고 반대쪽 것도 원래는 양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잡고 있어서 핸드폰 잡고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됐죠. 자, 여기 미션 밈입니다. 신품하고 비교해드리면, 신품, 고품 확인이 표시가 되죠. 이제 미션 브라켓 14mm 4개 풀려야 되는데, 지금 차 밑에서 제가 기어 들어와서 찍는 거라 잘안 나올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한 개. 자, 두 번째 거. 이렇게 나오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저 끝에 네 번째. 이렇게 이렇게 볼트 네 개. 아, 임팩으로 전동 임팩으로 해서 탈착합니다. 볼트 네 개 내려놓고요. 이렇게 들면, 자, 이렇게 미션 브라켓트가 나왔어요. 자, 새거 브라켓트와 미션 브라켓트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볼트가 세 개가 다 부러졌어요. 그 여기에 볼트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서 요 너트가 여기에 이제 장착이 되는 거죠. 세 개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미션하고 여기 미션하고 아까 엔진 미미하고 딱 조립이 돼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엔진하고 이 조인트, 유니버설 조인트가 정상적으로 회전에 의해서 동력이 전달돼서 안전 운행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미션 브라켓트 이렇게 부러져서 볼트 너트가 아예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나마 두 개는 안 도망가고 있어 다행인데 한 개가 없어요. 한 개는 제가 우리 카센터에 있는 걸로 해서 맞춰서 조립할 겁니다. 자, 신품 미션 브라켓트. 일단은 손으로 제가 너트를 돌려서 가체결 합니다. 가체결은 임시로 일단은 조여 놓는 겁니다. 완전 조인 게 아니고요. 완전 조이게 되면 임팩을 써야 돼요. 임팩. 자, 요렇게 미션 브라켓트 일단 조립하고요. 이제 미션 미미 조립해서 완전히 딱 정상적으로 미션하고 미미하고 고정이 되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미미 쪽은 아무래도 요쪽이겠죠. 지금 제가 촬영하는 쪽이요. 이제 미션 브라켓트 조립하고 미션 미미 지금 완전히는 아니고 가체결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작기로 이렇게 올리면 그 볼트 구멍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아, 요런 상태에서 이제 완결하게 이제 조여야 됩니다. 이렇게. 촬영하기가 안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갑니다. 미션 미미 14mm 이쪽 조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게 맞보드라서 스팬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조금 내릴게요. 차를 내리면 저는 점점 더 좁아져요. 너무 좁아갖고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어이구야. 아이고, 이게 안 되네. 아이고, 랜턴도 떨어지고. 지났네.
잘 안 들어가고요. 아이고, 쉽지 않아요. 현장이 아 공구가 잘 안 들어가요. 다시 새로운 공구를 갖고 와서 13mm 마지막 조여 볼게요. 하나도 됐고요. 세 개를 이게 됐고요. 이제 이 정도로 해놓고 14mm. 아이고 머리를 쪘어요. 아우 좀 아파요. 안전하게 수작업으로 13mm 확인합니다. 아, 잘 조여졌네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볼트가 풀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포터2 미션 미미하고 미션 브라켓 작업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밑에 리프트 중간에 리프트 이제 다 내려도 이게 안 쳐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완전 체결돼 가지고 이렇게 유니버설 조인트가 시원하게 쭉쭉쭉 뻗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전운행 할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차량이 아까 그 미션 미미하고 미션 브라켓 볼트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미션 자체하고 엔진이 처지게 되는 거예요. 유니버설 조인트하고. 지금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차주분한테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